성인은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유분방하고 사치스럽게 살았지만 중병에서 회복한 후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모여든 젊은이들과 프란치스코 회를 설립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선교 활동에 힘썼다. 그들은 재산 소유와 교계 진출을 사양하고 이탈리아 안팎을 다니며 통회와 보속의 삶을 단순한 말로 전했다. 이런 삶은 클라라 성녀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프란치스코 회 역시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했다. 1224년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길 원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 즉 오상이 나타났다. 성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설교를 이어나갔고 태양의 찬가를 지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했다. 1228년 시성되었고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됐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는 유산을 버리고 집을 떠나 보잘 것 없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프란치스코를 가난과 겸손의 삶으로 이끄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성자를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안지나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뼛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오늘 기념하는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을 당신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을 선출하는 그 투표에서 당선이 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추기 형님이 이렇게 꼭 껴안아주면서 축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당신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황님의 예전과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가난하게 사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교황님께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난입니다. 성인께서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스스로는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또 사셨습니다. 이런 성인의 모습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택배 문화가 한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문화도 덩달아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택배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니까 정말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 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맛에 택배를 시키나 싶기도 하고 또 요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먹방 이 컨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어떤 감사함, 진지함보다는 정말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유튜브로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린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의 문화 안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쯤은 가져야지. 아, 내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로 우리 주변을 하나하나씩 꾸며가고 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바라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사는 꽃동네는 가난한 분들을 모시면서 사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꽃동네를 방문했을 때는 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그냥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준의 행복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많이 뭔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꽃동네에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참 불쌍하고 되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다라고 처음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 그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에 분명히 하나도 맞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꿈을 이루지도 못하셨고 많은 걸 당연히 가지지도 못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 매력 때문에 이제 꽃동네를 계속해서 방문을 했고 또 여차저차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꽃동네 수도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기한 매력을 느끼고 제가 이 수도회에서 산다고 해도 제가 곧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뭔가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 시간, 인간관계, 뭐 체력, 필요한 물건 뭐 등등등 이제 뭔가가 빼앗기고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화나고 좀 짜증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좀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불행할까? 그러다 성당 가운데 걸려있는 저 십자가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랫도리에 천 조각 하나만 딱 두르시고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척하고 한번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하셨고 아프셨고 죽으셨지만 사랑을 하셨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행복하셨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 안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인간관계 이제 안 좋아도 괜찮고 뭐 제 시간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이 사랑이 되니까 그 꿈은 제가 어느 곳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추구하셨던 가난을 통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가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걸 놓기 위해 그 시선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자 용기를 내어보는 사람만이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바꿔보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완고함이 정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시 우리 마음속에서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것들을 놓으면 참 죽을 것만 같지만 사실 그걸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언젠간 이 가난을 통한 행복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프란치스코 성인께 전구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복된 프란치스코가 뜨거운 사랑으로 체험한 십자가의 신비를 저희도 온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에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의 힘으로 복된 프란치스코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